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제가 이제 수요일 짱구 할 때 이렇게 이제 입이 귀에 저절로 이렇게 걸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니 그냥 아이고 자 오은 김현수 형님 예 네 그리고 오은철 피아니스트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아 현수 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열심히 지냈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이렇게 뽀해 제가 예. 너무 이게 실패해져서 에? 여기 얼굴이 도저히 안 돼서 좀 술을 썼어요. 원래 뽀였습니다. 원래 뽀얀데 원래 뽀얀데 아주 완전 뽀샷이었는데 무슨 뽀샷하고 나온 것 같아. 아 진짜요? 예. 아 아니 벚꽃 이게 벚꽃 색깔 아니에요 저거? 맞습니다. 셔츠가 아. 벚꽃 색깔에다가 막 뽀샷이 하니까 오늘 뭐 잘못 온 것 같아. 무슨 아 제가 오늘 일부러 좀 핑크로 입고 왔어요. 웨딩샵 다녀온 것 같아. 웨딩샵 지금. 와.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뭐가 자랑하는 네 성악가죠 김현수님 또 작곡가 오은철님 오은철님은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 예? 예전에 네 고상지 씨랑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고상지 누나랑? 네네 그때는 어. 되게 에, 여기서 조명이 잘 안 없었고 네네 네. 아. 저는 기억합니다. 어 그래? 네 상지 씨가 여기 앉았었지 진짜.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제가 저기 끝에 네.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또 김창환 선배님 이렇게 와 멋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이야. 네. 아 오늘은 이제 뭐 거의 투톱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어 좋은 아침이란 뜻이죠. 예. 아 그래 여기 또 통역까지. 네. 어 근데 두 분이 여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아이돌이 모시잖아요. 네. 그때처럼 이렇게 여기 댓글이 많은데 아침부터. 아이고. 뭐 그냥 일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들. 아이고 아닙니다. 강나연님. 아침부터 열일하는 외모 이거 이거 현수 형님 열일하는 외모라네 은철씨죠 김유림님 김현수님 보려고 회사에서 몰래 보이는 라디오 틀어놓고 있어요 어, 조그맣게 오. 얘기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눈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몰래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4381님 딸이 예고 다니며 클래식 전공하는데 오은철 씨 완전 찐팬이라 공부하는데 많은 영감도 얻고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도 못했던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니 뭘 보고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네. 라디오 지금 따님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혜정님 지금 이거 보려고 화장실로 갑니다용. 회사구나 회사. 회사예요. 김유리님 2020년 20년이었나요? 포브스에 김현수님 인터뷰 보고 단단하신 분 같아서 팬이 됐어요. 그 뒤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몰래 보러 켜고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병렬님.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부장님께서 남자 직원들 모두 일손 놓고 귀호강할 준비하라고 했더니 여직원들이 단체로 여자도 가을 탄다며 전 직원 일손 놓고 지금 보러 보고 있습니다. 오. 야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멋지다 진짜. 자 이웃은 진짜 너무 바쁠 텐데 아니 그러면 지금 현수 씨는 뮤지컬 공연 중이잖아요. 네네. 삼총사가. 네. 지금 막 이거 지금 뭐예요? 광주, 부산, 서울에서 공연 이게 돌아 순회 공연이 아니라 세 군데서 동시에 열려요? 아니 아니요 서울 공연이 끝나면 그다음에 네. 부산, 광주로 아, 이제 부산, 광주 지방 지금 어디도 아 공연하고 있어요. 지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양재역에. 아, 야, 한전아트센터? 네네. 어. 아. 가까운 데서 하고 계시네. 그렇죠. 이제 서울 공연은 분들. 그럼 서울 언제까지 해요? 서울은 11월 19일까지 해요. 얼마 언제요? 11월 19일. 11월 19일. 네. 아.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광주로 광주. 예. 아. 부산 또는 광주인데. 그거 저기 그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현수
현수가 여기 뭐죠? 아라미스 역이에요. 삼총사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 아라미스? 예예. 예. 혼자 하세요? 역을? 그 아니요. 그 트로트 가수 신인선 씨랑 아. 그리고 몽니의 김신희. 아, 같이 3 캐스팅으로 하고 있어요. 아라미스. 네. 그러면 사나흘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매일. 일회 공연 있는 날도 있어요. 아유, 있어요. 정말 소름 끼쳐 진짜 소름. 아우, 그럼 진짜 바쁘겠다. 네. 하루 걸러가는 고기를 있네 뭐. 맞아요. 그렇게 되죠. 맞아요. 횟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막 칼 싸움이 너무 힘드니까 네. 그저께는 또 눈 찔렸어요 칼에. 여기 찔려가지고 배 타다가 눈물 흘리면서 공연했죠. 아, 살살해요. 네. 아,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찔렸어요? 네. 아, 찔려도 티만 안 나면 되니까. 하시면 안 되지. 아, 자, 어쨌든 그렇게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아침 창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자. 아, 4313님께서 안경점입니다. 볼륨 크게 틀어놓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잔데 연주 듣고 울어버리려고요. 좋았어. 김선영님, 저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 해버렸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마. 아,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를 청해 들을 텐데, 형이 먼저 아우 먼저 뭐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해도 되겠지. 아우 먼저. 자 오은철님, 그럼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라이브로? 네, 제 모먼츠라는 앨범에 수록된 스프링 가든이라는 곡입니다. 아, 원래 피아노 솔로 곡인데 제가 특별히 피아노 협주곡으로 만들어서 준비했고요. 이야. 아침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발랄하고 생기 있고 싱그러운 향기를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문학가서 것도시어요. 네, 피아노로 문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자, 모먼츠 앨범 중에서 스프링 가든 청해 듣죠.
아, 자, 스프링 가든이었습니다. 오은철의 라이브. 정호진님, 아 역시 오마의 처음부터 너무 좋다. 예, 임춘영님, 누가 그렇게 귀엽게 연주하라고 했어요? 반하겠네. 정성훈님, 피아노 치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은철님 감사합니다. 완숙이님, 가을 향기가 담뿍 담은 오늘 길 가다 우연을 가장한 기적 같은 만남이네요. 또 임춘명님, 저도 뉴에이지곡 파일이 많은데 울 은철님 곡은 없네요. 죄송, 앞으로 자주 들어볼게요. 강희진님, 운동하러 나왔는데 보라 본다고 움직이질 못하고 있네요. 어쩌지? 쉬엄쉬엄 가세요. 김민경님, 내년 봄이 벌써 찾아왔네요. 하, 스프링 가든. 자, 왈츠. 저는 왈츠 하면은 자전거가 생각이 나요. 왈츠.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 탈 때 그 뭐지? 사박자 노래나 그런 이박자 노래로 하면요 금세 지쳐요. 다리가 발이. 그래서 삼박자로 바위 고개 아 그렇네요. 그러면 아~ 네. 기아 1단이네요. 1단 1단으로 아니 그러면 오른발에 힘 갔다 왼발에 힘 갔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삼박자. 아~ 네. 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아 자전거 타요? 은철씨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네. 근데 자전거 탈 때 3박자예요. 아~ 느린 3박자. 그쵸. 응? 근데 기아 또 5단으로 올리면 또, 또 네. 일어서서 타야죠. 이렇게. 16분음표로 가죠. 전하영님께서 얼마나 피아노 연습을 하면 이런 곡을 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놀라워요 하셨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자 오은철 또 김현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수 형님의 한 곡 쫙 뽑아주시면 어떨까 가을이. 알겠습니다. 예, 뭐로 할까요? 네, 제 하늘 아래서 2집 개인 앨범인 뽑기란 곡인데요. 뽑기? 네, 예,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100원 놓고 뽑는 뽑기. 아 예예. 예. 네, 그때 좀 동심을 생각하면서 좀 포근해지는 곡이에요. 아 오늘 왜 이래요? 그, 왜 다 기 어 앙증맞은 노래들로. 아침이어서. 8023님께서 얼마 전 포르테디 꽈트로 콘서트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특히 장모님께서 김현수 씨 열혈 팬이신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갔더니 쟁의 현수 씨 노래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수 씨는 벌써 솔로가 이 두 장이나 나왔어요? 어 사실 7년 전에 1집을 냈고 5년 만에 2집을 냈고 팀 앨범은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나오고 네. 와 바쁘네. 거기다 또 아이고 뮤지컬까지 아이고 눈 조심하세요. 뽑기 하나 뽑으시죠. 좋습니다. 예, 예, 예. 자 청해 듣겠습니다. 화만 많아지는 우리네 삶 두
돌리고 돌려 어릴 적으로 가자.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기다려보자. 설레어보자. 돌리고 돌려.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좋았지. 원하던 것을 얻기 전 기대하던 그 시간. 이제는 돌리고 놀려 세상이 난 이만 한 살 두 살 먹어 어른이 되고 마음만 급해 화만 많아지는 우리네 삶. 돌리고 돌려 어릴 적으로 가자.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기다려보자. 설레어보자. 돌리고 돌려 돌리고 돌려. 돌리고 돌려. 아 너무 이건 너무 좋아. 난 뽑기라고 그랬어. 아니 굉장히 발랄한 노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듣고 보니까 그쵸, 가사가 좀 그렇죠. 좀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들으면은 예. 뭐 울컥할 네. 그런 가사네. 맞습니다. 김혜정님, 뽑기 추억이 새록새록. 100원만 있어도 즐겁던 순수한 시절. 추억 여행 좋아요. 정미경님, 요즘엔 사랑 노래보다 이런 추억도 없는 현실 가사가 듣기 좋더라고요. 몇십 년 전 쭈그리고 앉아 기대찬 눈빛으로 뽑기 하던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김남미님, 어릴 적 문방구 앞에서 구슬반지 기다리던 생각이 나네요. 아, 구슬 많이 땄었죠. 네. 구슬반지가 뭐죠? 아니 현수 씨는 뭐 뽑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매달 100원 넣으면은 매달이 한 10개 나오거든요. 그 아. 이기면은 예, 예. 그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예. 그 10개로 그 문방구에서 지폭 하나에 100원이고 아이스크림 100원이고 뭐 다 살 수 있어요. 지우개도 살 수 있고. 아. 그때 그 추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아. 너무 행복한 그 메달 코인 10개.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어요. 어, 그럼요. 예. 쭈쭈바 100원이었죠.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자, 주인공 저 김현수 또 오은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바쁜 분들입니다. 김현수 또 오은철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지은님께서 아까 현수 씨 노래 듣고는 저 당분간 귓밥 청소 안 합니다. 지금 이어폰 끼고 듣는데 바로 앞에서 저한테만 불러주시는 것 같아 황홀하네요. 현수 씨도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입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한이고요. 110. 안나연님, 매일 출근길 책 읽을 때 BGM이 오은철님 스프링 가든으로 시작을 하는데 덕분에 오늘 출근길은 더 특별하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또 김진아님, 김현수님, 오은철님 모두 모두 공연 직관한 적이 있는데 귀호강 날이 되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은철님, 네 은철님이 또 그렇게 즉흥 연주에 대가라면서요?
아니, 제가까지는 아니고 아니, 소문은 들었죠. 심심할 때. 심심할 때. 네. 은철 씨가 심심할 때도 있어요? 아, 은철 씨는 아까 뭐 자전거도 좀 탄다고 그랬는데 취미가 뭐예요, 은철 씨? 저 탁구 좋아합니다. 탁구? 네. 와. 탁구 요즘 많이 치고 있고 또 동네 이웃분들이랑 같이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는 뭐 그리고 그렇게 장신지 별로 없는데 탁구는 장신한테 좀 불리하지 않아요? 약간 예, 고개를 더 허리를 숙여야 되더라고요. 허리에 숙여야 되고. 네, 네. 아 그런데 또 이제 보폭이 넓으니까 또 유리할 수도 네, 있지. 팔이 길어요. 팔이 길. 오. 거의 라프만 이놈처럼 손도 길어요. 손도? 아, 손 손가락은 또 그렇게 손은, 길지는 않습니다. 아, 적절하게 길. 손가락하면 또 라프만 이놈이죠. 그렇죠. 손가락 길죠. 예. 네. 네. 제가 또 삼총사 탁구 왕이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네. 어?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탁구 왕이었거든요. 또. 아 그래? 네, 군대에서도 그걸로 휴가 나왔고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그래 한번 해보면 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 그거는 은철님이 웃음소리가 야 이거 진짜 야 누가 도전자인지 모르겠네. 오 그런데 아 어 한다고 그러다가 딱 까먹었어요. 근데 탁구 얘기가 왜 나왔지? 즉흥 연주. 네, 네. 즉흥 연주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아 취미 얘기하다가 나왔지. 네, 네, 네. 아. 근데 취미가 탁구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은철 씨도 굉장히 부지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아니 아침형이에요? 밤에 맞습니다. 저 제가 밤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어. 네, 밤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들 때 아침에 화창할 때 일찍 일어나서 책 읽고 뭐 아침 먹고 청소하고 일 시작하는 게 딱 제 루틴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럼 피아노는 언제 쳐요? 피아노는 또 그 작업할 때 같이 칩니다. 하면서 네네. 그런데 오늘 네. 아침에 이제 아침책 때문에 바빴잖아요. 네. 어 그리고 막 나오면서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늘어져 있을 때는 피아노 치기도 싫고 뭐 청소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아무것도 네. 하기 싫을 때 저는 그럴 때 연주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럴 네? 때의 연주 그럴 아우, 때 나 진짜 다 귀찮다. 네. 그럴 때 즉흥 연주. 잠깐만요. 그 지금 은철 씨 즉흥 연주 맞아요? 네. 할아버지 느낌이 확 나가갖고.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진짜 아 너무 방해됐나? 다시. 해. 아 화장실도 가기 싫은데. 아, 진짜 어떡하지? 어. 아 피곤해 진짜. 겨우 일어나갖고 창문이나 열어볼까? 아니 그렇게 놀면은 하기 싫다가도 갑자기 생명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하다가 어? 이거 뭐지? 어? 하고 초점을 이건, 또 바꿔 보면은 이거 재밌다.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일이나 이런 데서 그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네? 스트레스를 이용하는. 네, 네. 그거를 이제 그런 걸로 승화시키는 거지. 거기에 이렇게 파묻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현수 씨, 현수 씨도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걸 나름. 스트레스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인데 네. 스트레스를 사실 이용하는 경지까지 가려면 아직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김수진님께서 즉흥 연주에 제가 반해서 팬이 됐잖아요. 정미경님, 은철님 모범생이었나요?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였네. 아유 어느 쪽이면 뭐, 뻔하지 뭐.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1227님 네. 운전하다가 이 라이브는 운전하면서 듣기엔 너무 아까워서 차를 멈추고 졸음 휴게소에 주차해 놓고 초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예요. 야, 은철님 이게 사람 끄는 맛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대단해요. 자, 은철 씨 짧게 했는데 네. 할아버지 네. 송을 피아노로 연주하셨는데 네. 아 조금 이 아침에 네. 아침 창에 걸맞는 이건 즉흥 연주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길 필요 없어요. 한 1분 뭐. 감사합니다. 어, 아침창에 온철님이 아주 큰 선물을 해주고 가십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아,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써야죠. 네. 써야죠. 아이고. 자, 이런 신청해도 되나? 무례한 거 아닌가? 현수 씨랑 은철 씨랑 같이 하는 걸로 이번에는. 괜찮죠. 프로젝트가 괜찮잖아요. 네네. 두 분 앨범 안 내실 건가? 둘이 같이? 한번 작업해도 좋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제 개인 앨범 이 집에 은철 씨와 작업한 곡이 두 곡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아 이번 앨범이 뭐였더라? 아까 그 개인 앨범 5년 만에 나온. 에 스프링 가든 들어 있는 거? 아니요, 스프링 가든은 이제 은철 씨 앨범이고. 어, 네. 그렇지. 제 앨범은 하늘 아래서. 뽑기 있는 거. 네, 뽑기 있는 거. 하늘 아래서? 네. 아 그 앨범이에요. 앨범 제목이 하늘 아래서. 네, 맞아요. 아 거기 저기 은철 씨가 했어요? 네, 두 곡. 거기 있는 곡 하나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들려드릴 곡 아무거나 러브레터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해요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야, 아 진짜. 야 진짜 콘서트 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헤드폰 나 이거 라이브 방송하면서 네. 헤드폰 별로 안 쓰는데 네. 내가 듣고 막 하니까 한없이 빠져드는 거예요 뒤에. 아, 감사합니다. 아 김지혜님 혹시 사슴 아니세요? 내 마음을 녹용. 아 오늘 하나 먹고 왔어요. 네. 김수진님, 근철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러브레터? 네 맞습니다. 아 전달됐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아 근철 씨는 러브레터 이거 일본 영화 봤어요? 아 그거를 명대사도 있는데. 아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명대사가 뭐였죠? 그 예, 산에 가서 잘 있냐고 물어보는 옛날 애인이 전미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전미연님 우리 현수님 소리는 어쩜 이렇게 샬랄라 하는지 실크 보이스예요. 감사합니다. 샬랄랄랄랄라. 아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아니 환상이 깨지잖아요. 도진이 어머니 현수님 팬텀싱어 때부터 팬입니다. 목소리 듣고 라이브 켰어요. 아, 감사합니다. 듣자마자 현수 씨인과 아는 거죠. 오, 감사합니다. 송아은님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정말 이런 감정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송아은님하고 저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듣는데 막 이제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숨 쉴 때 네. 은철 씨도 같이 쉬어요. 아. 어 피아노도 같이 그 정마. 잠깐의 정마. 아... 야. 그게 저... 라이브 아니겠어요? 그죠? 그 정마 안에 또 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런데 아침잠 가지고도 진짜 너무 아침에 오늘 호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자희님. 현수님, 문철님 조합은 언제나 귀호강, 눈호강이네요. 두 분 조합은 늘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님. 일해야 되는데 연주 듣는다고 손이 멈췄네요. 커피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아름다운님 오늘 진짜 두 분 오늘 벽이 느껴져요. 완벽. 그리고 오늘 두 분 진짜 너무 별로예요. 제 마음에 별로. 평생 갈 것 같아. 아이 뭐예요 이거. 아저씨들이나 하는 거. 이거 아저씨들 하는 농담 아니에요 이거? 네.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오늘 벽이 느껴져요. 이거 사람... 이거 아재들은 못해요 이게 그.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네. 거예요. 아 MZ예요.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재가 아니고. 네. 아 노경도 MZ예요. 네. 요새 MZ들 그쵸. 그러고 놀아요. 당신은 아재들은 녹용을 먹고 아니 박미선님 지하철에서 눈 감고 듣다가 내릴 때 놓쳤잖아요. 어머, 아이고 야 이거야말로 책임져야 되겠다. 두 분 아이고 은철 씨 책임입니다. 네. 아 은철 씨 두 분 다 공범이에요. 두 분 같이 책임지세요. 몰아가기 책임질라면은 근데 아까 은철 씨는
저기 모멘트. 네. 이렇게 CD. 네. 근데 CD로 내셨네. 맞습니다.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오은철의 모멘트 정규 앨범 1집입니다. 귀여워. 현수 씨 광고할 거 없어요? 저 광고요? 예. 현수 씨도 해야지. 제 2집 앨범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은철 씨 모멘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히 하지 마요. 현수 씨니까 찌질해져. 갑자기 따라하는 것 같아. 아, 그런데 현수 씨는 하늘 아래서 이것도 얼마 안 됐네. 8월에 갈 발매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 자 하늘 아래서도 많이들 신경 써주시고요. 정성우님 오늘 아침 너무 고급집니다. 오늘 저녁은 소주가 아니고 와인을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 좋다 진짜. 이 클래식 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또 그 젊은 팬이나 아니면은 팝페라나 이런 장르가 확산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작했던 동기가 클래식 음악을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동기가 컸거든요. 맞아요. 0541님 다음 달에 있을 마라톤 대회 연습 중이었는데 두 분 덕에 첫 10km 완주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아침짱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자, 오은철, 김현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데 보내드려야지 또 바쁘신 양반들이니까. 오늘 끝고 김현수의 꽃이 되어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